맛있다 이거. 맛있지 뭐. 엄마 먹고 싶어? 어. 먹어. 뭐 무슨 맛 있어? 무슨 맛? 你要这有蔬菜包有吗？那要一个，只有素的是什么？素的香菇青菜。哦，香菇。要两个啊，一个香菇，一个青菜吧。香菇青菜是一对一。啊，是吗？那就两个。啊。两个分开吧。嗯，分开。우리가 하나 먹으면 안 돼？엄마 밥 먹어 가서。그거 하나 먹어. 먹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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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차장이 뻥 뚫렸네. 어머 이거 뭐야? 철창 보았 보는데. 이거 무슨 차가 이래? 좋다 이거 차. 여기. 네 차 헌하. 비가 왔으면 좋겠다. 왜? 이 차 때문에. 이 만두는 이따 밤에 먹을 거라고. 아 지금 먹으러 간 게 아니야? 그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아 그래요? 무슨 밥 줄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상하이 첫날이니까 상하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상하이 음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갑시다. 잠깐만 여기 좀 찍어주세요. 정말로? 이거 봐요. 이렇게 밑에는 상가인데 2층에 또 저런 집이 고풍스러워요. 아 특이해? 네. 여기는 내가 어떤 중국 친구를 날 데리고 왔었거든? 괜찮았어. 식당이 되게 작은데 다 상하이 음식 많이 팔고 메뉴가 정말 저기 뭐 사람들 보니까 볶음면도 있고 대추에다가 막 넣은 것도 있고. 어머 안 녀섰다. 이게 뭐야? 박사님, 꼬우 박사님. 대추 이게 엄마 말한 대추야? 우와 신기하지? 대추 안에 찹쌀이지? 찹쌀 같은 거. 먹어봐. This is appetizer? 약간 appetizer. 기운 나와. 벌써 먹어. 아니 이거 너무 그리고 사랑스럽게 생겼어 이거. 맛있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입에 이게? 이거는 청주에 절인 야채 볶음이거든? 어때? 맛있어? 괜찮네. 아 이거 삼겹살이네. 어 삼겹살이야. 이거 공샤로. 근데 아니 너무 좀 먹... 더 파야. 아니 다 기다리고 있었나? 이거 나 되게 맛있었어. 이게 뭐냐면 조기. 아니야? 조기 충권. 조기야. 어, 조기 들어가 있어. 그냥 이제 약간 고기 튀김 같은데 이거는. 이거 그냥 고기 튀김. 이거 먹어봐. 어 먹어봐. 안 나온 거야? 아니야 더 나와요. 맛있지 엄마 이거. 엄마 아빠 되게 잘 먹는데 올라오자마자 하나 되게 잘 먹는 거. 맛있다. 이게 좀 무슨? 나 독특하다 진짜. 너도 연구한다. 근데 감칠맛이 되게 좋아. 어디서 나 이것도 먹어야지. 난 이거 먹어. 그랬지. 아 쉐쉐. 이거는? 오빠가 좋아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통이 오빠면. 맞아 통이 오빠면. 냄새가 딱 그거다. 상당히 맛있어. 통이 오빠면. 통이 오빠면? 뭐야? 이거 맛있지? 응.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이거는 자주 가해. 아 어머나. 상하이 돈까스 자주 가해. 어머. 귀엽지? 어머. 여러분 만약에 진짜 상하이를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내가 그동안 갔던 중국 식당이랑 이 식당의 특색도 있겠지만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맞아. 그리고 음식이 적대적대 나오는 게 너무 좋아. 뭐가 맛있어? 이거 맛있지? 아 맛있다. 맛있어? 꿀잎 같은 향나. 맞아. 향이 나. 좀 처음 먹어보는 계열의 중국 음식. 맛있다 이거. 맛있지 엄마. 장이야 저거 공사. 저 나와서. 우와.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지. 이거 이거에서 하는 거 아니야? 따로 팔까? 팔긴 팔지 않을까? 안 팔면 팔잖아. 안 짜고 안 매운데 안 느끼. 맞아. 그게 상하이 음식 특징이야. 안 짜고 안 매워. 조금 달아. 근데 안 느끼. 달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또 시켰어요. 나머지는 다 먹었고. 에피타이저이자 디저트가 되겠대요.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아빠부터 얘기해봐. 충권 조기. 오 너는? 나? 어려움이요? 나는 이거 얘 짜오 얜 바이 짜오 짜오 얜 바이 엄마는? 나는
그게 이름 뭐지? 루어미 홍저 그냥 그대로야. 아 루어미 홍저. 나 홍저라고 맛있었는데. 홍저라고 맛있어. 나 근데 나머지 다 맛있어 여기. 다 맛있어. 맛없는 하나도 없어. 이거 빼고. 이것도 맛있었어. 송이 오빠 미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항상 꽝판하잖아. 우리 모범 시민이야. 우리 완전 모범 시민이야. 두 그릇도 꽝판이야. 이거 뼈까지 다 먹었어. 심지어 우선 두접시님이 나왔어. 와. 아 순식간에 다 먹었어. 이게 뭐야 몇 분 안에 이게. 김치만 먹으면 뼈가 없나. 다시 얘기해. 김치를 안 먹으면 그냥 뼈가 없는 거 한국 아저씨 하는 얘기잖아. 김치 안 먹으면 밥을 먹어가지가 않다고. 밥이야. 뭐가 부족해. 시안? 시안을 할 때도 김치를 안 먹으니까 아우 속이 니글니글하고. 잘 먹었네. 너무 매력있다 여기. 이게 떡볶이네. 오, 맛있겠다. 떡볶이를 먹고 싶다. 이렇게 떡볶이야? 우와 맛있겠다. 저는 모차를 먹고 싶다. 아까 떡볶이 먹었는데 떡볶이 먹었어? 공항에서 먹었어 엄마 이거. 그래 안 먹겠다고? 아 일단 그러면은 가격을 한번 봐볼게. 비싸긴 하네. 2만원 떡볶이. 중요하긴 하다. 일단 대충 하려고. 아니 먹지 말자. 또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금방 나오는데. 먹어. 먹어봐. 이게 또 여기 올 일 없잖아. 또 오면 되지. 아니 힘들어. 여기 또 안 되는 거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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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두 마리야? 어 걔가 두 마리야. 어 먹어봐. 엄마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던. 맛있네. 맛도 맛있고 약간 케첩 들어갔고. 근데 약간 소스 맛 솔직히 상상돼. 달달한 떡꼬치 맛. 아니야. 떡볶이 약간 튀겼어. 약간 떡볶이 맛이야. 달아. 어 맞아. 와 이거 튀겼어 지금. 근데 떡볶이처럼. 아니 이거 튀겼어. 당연하지. 이거 튀겼어. 오 조심히 먹어야 돼. 짧은 거. 그거 맛이 나지 나. 소스 있어? 이거를 끓여야지 맛이 나는 게 안 돼. 그래 너무 맛있지. 맛있어? 제 향도 완전 맛있게 나. 맛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 먹는 거 귀찮아해서 난 안 먹을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데 왔네? 엄마가 알아서 찾아왔어. 빵 냄새 맡고 찾아오듯이. 근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가져갈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지금 거기 가야 돼. 화이트 가야 되는데 들고 가려고 가방에? 아 근데 가져갈까? 뭐 살까? 하긴 많이 보러 다니지. 그러니까 무겁지 않겠어 너무? 아 엄마 나 어디 파는지 알아. 과일 그래? 그쪽 근처에 가자 아 지금 저거 밖에 안 됐거든?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됐어. 하나 둘 이게 더 이쁘다.